이제 쾨닉스베르크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에 이제 두 개의 큰 섬이 있고요. 그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분들이 산책을 즐기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일곱 개의 다리를 지나는데 한 번만 지나고 모두 지나는 방법이 있겠는가? 출발은 어디에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A에서 하셔도 되고, 뭐 D에서 하셔도 되고, 뭐 B에서 하셔도 되고. 이순재 교수님 해보세요. 제가요? 네. 교수님이라면 어떤 순서로 해가지고 산책을 해보시겠어요? 그럼 저는 산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A가 가장 이제 처음이니까 A에서부터 간다고 하면은 C랑 D를 한번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럼 다시 A로 왔겠죠. A랑 B를 또 왔다 갔다 하고요. 네, 한 번씩 그 다음에, 읽고. 네, 이제 갈 데가 E밖에 없죠. ABCD를 다 갔으니까. E로 가서. 네, 근데 E로 가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이제 남은 다리가 두 개죠. F랑 G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G를 G를 가면은 가면은, D를 또 가야 돼요. 그쵸. G를 가면 더 이상 F를 갈 수가 없고, F를 가면 더 이상 G를 갈 G를 갈 수가 수가 없겠죠. 없어. 그러니까 제가 A에서 출발했더니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이순재 교수님에서 안 되면은 저희가 더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답이 있기는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요. 아는 네.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하지만 어쨌든 진짜로 한두 시간씩 들여서 충분히 생각해 본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오일러 선생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오일러의 네네 오일러 선생님이 해결하신 유명한 정리인 거예요. 문제고요. 그래서 오일러 선생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오일러 선생님은 이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다리가 있죠. 다리를 건너는데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문자 C 같은 다리가 있으면 남에서 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북에서 남으로 올라올 수도 있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한 번만 건너기로 했으니까. 소문자 E 다리 같은 경우는 동에서 서로 가든지 서에서 동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둘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건너는 방법 두 가지거든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그렇죠. 근데 일곱 개 다리가 있으니까 건너는 방법 수는 2의 7승. 그렇죠. 2의 7승. 128가지입니다. 그래서 128가지를 종이에 나열을 하는 거예요. 종이에 나열을 해보고 각각의 경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한번 해보시면요. 저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저 지도를 그리는 게.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가운데 섬을 한 점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랑 C도 그냥 한 점으로 표시하고 D도 한 점으로 표시하고 막 쓰다 보면 귀찮아서 저렇게 하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네. 저게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간게 바로 그래프리의 출발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래프라고 그러거든요. 지도를 저런 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래프라고 하고 네. 그 저렇게 그래프를 처음 그리신 게 오일러 선생님이에요. 네. 오일러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네. 그래프 이론이라는 새로운 수학의 분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문자 ABCD를 꼭지점이라고 하고, 소문자 ABCDEFG를 변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점과 변으로 이루어진 그런 기하학적인 도형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벌써 그래프 이론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경우를 128가지 경우를 하나씩 따지다 보니까, 요는 왜안 되고, 얘는 왜안 되고, 얘는 왜안 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꼭지점 A 같은, 대문자 A 같은 경우에는 네. 연결된 선분이 A, B, C, D, E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홀수점입니다. 홀수, 네. D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세 홀수죠. 개, 홀수, 네. 네. C나 B도 마찬가지로 세 하나, 개씩 둘, 연결되기 셋, 때문에 네. 모두 다 홀수점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저게 짝수면 가능하고요. 아니, 홀수점의 개수가 두개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요. 홀수점의 개수가 두 없거나 두 개, 개가 나와. 없거나 두개 이하일 때 가능해요. 근데 네. 쟤는 홀수점이 네 개라서 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아. 홀수점에서 시작해서 홀수점에서 끝나야 되는구나. 홀수점이 있으면 거기서 시작하든지 끝나든지 해야 되는구나라는 통찰이 따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홀수점이 두개 이하여야 한다는 게 네. 시작하거나 끝나야 되기 때문에 두개 이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네. 반드시 뭐 홀수점, 짝수점을 따지지 않고 128개의 경우를 다 확인해 봐갖고 안 된다라고 해도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풀린 건 풀린 거죠. 네. 그런데 왜 오일러 선생님의 풀이는 모든 일들이 칭송을 하지만 왜 저의 단순무식한 풀이는 어떤 사람도 어떤 교과서에도 언급이 안 되는 걸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아,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이죠. 근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쾨닉스베르크를 떠나서 이탈리아의 베니스로 가보면 됩니다. 베니스에는 수로가 많이 있잖아요. 다리가 420개가 있습니다. 오. 420개의 다리를 저렇게 경우의 수로 나눠서 생각하면 거의
이에 420승이면 아마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많지 않아요 혹시? 아,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평생. 여기서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베니스의 모든 다리를 한 번씩 건너는데 모든 다리를 다 지나갈 수 있겠는지. 오일러 선생님의 풀이는 이 경우도 불과 몇 분 만에 답을 줄 수 있는데 저희 단순 무식한 풀이법은 우주가 끝날 때까지 확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